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1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주가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죄를 회개하고 구하면 그 누구에게라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 이미 2000년이나 지났으나 지금조차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에는 흥미나 관심이 가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욱 긍휼하심 속에 산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없도록 지금 이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일각이라도 빨리 주의 이름에 맞게 합당하게 주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또한 주와 온전한 교제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혼을 향해 원대한 믿음의 길을 틀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구한 만큼 믿으면 믿은 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이 땅에 있어서도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결여함과 결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모두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 다른 표현을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영혼은 여기에서 이 영혼이란 나 자신의 영혼이죠. 그런데 나의 영혼에 내 영혼을 반대하며 거스리며 싸우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 분쟁, 외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나 개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영혼, 즉 영원한 자기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싸움이 걸려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멸망으로 자초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피하지 않으면은 부수지 않으면은 제어하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망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들에 흥미가 없으십니까? 나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먹고 마시고 입고 장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더욱 열심히 흠이 없고 틈이 없게 촘촘하게 나를 위하기 위해 여러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외에는 천사가 있고 수종되는 자들이지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별로 흥미가 없으신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며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상은 온 열방 민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즉 교제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은 대표 제사장뿐이었지요. 대제사장. 백성들은 뒤에서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다가서면 죄가 있는 자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기에 죽을 수 있었죠. 죽었었지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비추심을 인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왕과 같은 제사장 개인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자처럼 측근들도 자신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는 그렇지 않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앞에서 놀아도 혼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분을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 교제함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같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혹은 또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제사장을 대신 대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며 여러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제사장의 시대를 허락하시고 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에 찬 것을 약속하심 속에서 사람의 신분을 먼저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제하는 법도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여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으니 이제는 개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해 버리도록 싸움을 걸어오는 또 다른 나 자신이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느님의 약속이 그 놀라운 신분과 축복 속으로 그 본인이 나아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말도 안 되는, 당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또 다른 나를 내 안에서 제해버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적을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꾸 감기어지는 눈을 활짝 여시고 눈을 감고 싶으시면 밤에 감으십시오. 기도할 때와 예배할 때만큼은 모두가 미인이 된 것 같습니다. 눈을 반짝 뜨니까 병원 가서 쌍꺼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을 그냥 잘 뜨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쁜 눈을 언제나 항상 밤만 감겨서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이 사람에게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동경역을 지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30년 전 제가 일본에 왔었을 때에는 그 환궁, 천안에 사는 환궁과 동경역 사이에 일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일본의 가장 중심지 그곳에는 옛날에는 5층 혹은 10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건물들이 낡았었습니다. 아니 일본의 가장 중심지와 같은 곳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높은 빌딩이 없고 낡고 낮은 빌딩만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 개념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의 건축도 증축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환궁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 개념으로 보면 일본 민족에 있어서 신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개념들이 옅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높은 빌딩을 세우고 국민들이 일본의 신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 알기쉽게 말하면 그런 감각 때문에 황궁 안을 엿볼 수 있도록 그 주위의 건물들은 높게 짓지 못하게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이와 같은 개념들도 옅어졌고 이제는 아직 일본의 천황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아직 인식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와 동시에 그 땅에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도 많이 풀려서 어느샌가 30층, 50층 고층 빌딩들이 숲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몇십 개의 고층 빌딩들이 그 주위에 줄줄이 서 있죠. 옛날보다 3배, 4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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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십 건물이나 곳에서 있죠. 교단이나 도쿄 굉장히 거대한 동경 세계적 도시를 이미지 안에서 제가 예전 30년 전에 생각해보건데 전혀 다른 신천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잘못된 개념을 제거하고 새롭게 저런 높은 빌딩들을 만들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절대선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자랑처럼 손을 여기까지 열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아연이 자, 이와 저와 같이 깨끗하게 멋지게 새롭게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게 더 좋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몸에 밴 풍습이나 이 세상에서 배운 사고방식이나 도덕적 모럴 등등까지 다 제거하고 제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고자 하시는 멋지고 놀라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단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손을 넣은 것과는 레벨 그 자체가 완전히 틀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잘못된 부분들,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 이것만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레벨 안에 있는 것을 주께서 예비해 주시는 가운데 지금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것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 빌딩, 저 건물들, 옛날의 건물들을 다 부수면서 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몇 개는 되나? 판단하는 데 몇십 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렇지만 기초를 지으면서도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파낸 땅을 다시 묶거나 혹은 다시 생각을 바꿔서 기초를 다시 쌓거나 만들거나 이러는데 50년이 걸렸다면은 지금 저기 있는 그 높은 고층 건물들은 아직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빨리 판단을 세우고 판단이 섰다면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지 말다 도무더라 이처럼 하니까 뭐 비를 못 이어나시더라. 어느샌가 지금 그 땅을 보면 건물들이 얼마나 줄지어 섰는지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발전을 위하여서 지금 있는 썩을 것을 제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 그 방의 유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적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사기치며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으로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침범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히 직통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 많은 보장되어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한마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그 목사님부터 들은 말씀이 계속 머리에 떠올라서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은 예전에 일본에 있는 어느 한 교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에 나이 연로한 어느 한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나이도 들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그러나 죽으면 조상들이 묻힌 무덤 그 묘지에 자기도 묻혀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교회에 계속 나오고 이대로 계속 교회에 있으면은 그 가족의 묘지에 매장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그 조상의 묘지에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일본에서는 그것이 상식입니까?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믿음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상 제사의 묘지에 내가 죽은 뒤 그 시체를 묻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우리 모르십니다. 일본에서 몇십 년이나 몇십 년이나 신앙생활하고 장로까지 된 사람들이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 이외에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방증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얼굴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버리고 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육신을 새롭게 입고 천국에 가는 것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육신까지도 새롭게 부활의 육신으로 새롭게 입고 영원히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나라에 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충만해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죽은 육신, 죽을 육신, 죽으면 한 줌의 재밌게 될 수 없는 이 육신, 그 육신을 조상의 묘지에 매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일본의 교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심각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열도에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이분 이외에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믿음의 기본조차도 몸에 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한 명 정도야 괜찮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 하나 정도는 어찌되건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한 명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그걸로 좋습니까? 안 되죠. 하루코상 한 명이 자매님이 교회에 안 오니까 맞는 사람마다 하루코 자매는 왜 안 올까 하고 걱정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코 자매 한 사람 정도는 안 와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걱정하니까 다들. 자, 그 한 사람을 여러분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한 명 정도야 어찌되건 상관없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찌되건 상관없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면 금세 보이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것이 보입니다. 일일이 성년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레벨까지 일일이 성년님께 여쭤보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버려도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잊어버려도 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잊어버려도 되겠니? 내가 너를 지워버려도 되겠니?
그럼 큰일 나겠죠? 잠시 전에 조슈아랑 인사를 했더니 마테오가 없는 적이 뛰어오더라고요. 이런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테오가 생각했을 겁니다. 하베 목사님은 조슈아한테만 인사하지? 나 마테오도 여기 있는데? 그런 마음에 저에게 뛰어왔겠죠. 마테오가 뛰어오지 않았으면 저는 마테오를 몰랐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지. 그런데 마테오가 뛰어오니까 제가 또 얼마나 마테오를 귀엽고 얼마나 봐줬는지. 어른들도요,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욕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정욕은 그냥 잘못된 정욕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좋은 열정입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가 저에게 가까이 오니까 제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귀엽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가도 상관없으니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자신의 영원한 인생을 정면으로 바로 막대항에 오는 전쟁을 걸어오는 또 다른 나, 그 나를 철저하게 부수고 철저하게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자, 알기 쉽게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 기분의 육신, 감정, 생각, 내 기분의 감정, 내 육신의 생각. 문제는요, 내 육신의 기분, 감정, 생각이 다시 나쁘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죄이며 정욕이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불순종이고 탐욕이고 정욕이고 죄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자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대립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사울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최상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망하라 하셨습니다. 멸망시켜라,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가축의 때까지,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그 사로잡아 온 것들 중에 살찐 소와 가축들을 일부 남겨두었고 또 아각 왕을 포로로 살려두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였지요. 대부분은 다 진멸시켰습니다. 대부분은 다 멸절시켰습니다. 일부만 떼어놓았는데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살찐 짐승들은 이것을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하자. 이게 생각으로 생각하건데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경건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속는 분들이 계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같은 하나님의 성취의 법칙을 모르니까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번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마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다른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것을 따로 떼어놓아서 번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책을 생각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한 일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사이를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신 이야기를 미리 하셨을 때 수제사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런 일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죠. 다른 제자들은 페트로 집사처럼 눈만 뻐끔뻐끔 하면서 듣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느냐 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죽으시는 일이야말로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고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즉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는 사탄의 손이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의 속성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 기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 이거로 내가 칭찬받겠지? 나는 경건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과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음 또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베럴 자유주의 신학이지요. 모두가 열광하기 위해서 망하고 싶어서 스스로 무덤을 팔려고 그런 일이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레벨의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언제 이런 사단의 괴략에 말려들까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흐트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지옥 가는 걸 알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이단들도요 예, 그 끝이 다른데 그 다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만 하실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믿는 자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통치는 틀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합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이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앞으로의 시대는 더더욱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더더욱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신학생을 비롯하여
일반 신자 얘기까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라고 하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이 흐르니 결과가 엄청납니다. 성경의 기준이 불구하고 그 따르지 않던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며 성경적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60여 명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5분의 2 정도는 외부에서 알게 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관계가 있었지만 이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언제 누가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질 것이며 여러분들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가 돼서 황급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늦은 만큼 난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하지 않으면은 금세 또 피곤해지고 금세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며 그 정도로 숨 막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열심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막상 때가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때가 임했을 때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 바로 구세주를 따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격이며 이런 유형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내가 배운 도덕, 모랄, 사상, 관습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선두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리를 치켜 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원해야 할, 구해야 할 길이며 그 끝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곳까지 이루지 못한 채 도중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지키기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평화롭고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시대입니다. 왜냐? 옛날보다도 금세 결과가 드러나는 시대이고 제가 부름받았던 30년 전에는 이렇게 속히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속히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소유미대 와다시가 닌타요 모도메라타요나 닌타가 미나사네 모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요구되어졌던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요구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20년 30년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천천히 하려고 하면은 이미 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희망적이죠.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요. 다만 그 결과는 굉장히 혹독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세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 혹독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들을 음미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열심히 내서 사십시오. 그 정도로 30년 전부터 저는 매일매일을 천년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했던 그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의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휴거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깨달으시고 여러분 한 명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 함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가는 길은 짧지만 멉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는 짧습니다. 그러나 멉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가야 하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가야 하니까. 휘청휘청 놀면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을 인도해야 하니까요. 일본 민족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화장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눈이 빨개지는 것은 화장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벚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며 눈이 붓는다면 그게 더 아름답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보며 눈물이 강과 같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강이 될 리가 없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꼬리를 잡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에 대한 마음이 그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순종치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그렇게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였지만 최고가 되지 못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최고가 아닙니까? 다만 최선은 다하려고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음미하시고 30년 전에 들은 것도 20년 전에 들은 것도 10년 전에 들은 것도 잊지 않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음미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육의 생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그것이 어떤 것으로 비춰질지 나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성령으로서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감각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깊이 음미하십시오. 충분히 깨달으시고 육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상속받는 여러분들 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3차 모란을 기대하겠습니다.